실제로 이곳에 와서 수십 년 동안 본인들이 작업했던 목청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네요. 오, 트레이로. 지금도 을지로 골목을 지키고 있는 장인들 덕분에 인쇄소의 시간을 그대로 담은 카페와 소품들이 이곳에 자리할 수 있었답니다. 와. 의미도 있네요. 신경을 봤는데 찍어줘야죠, 뭐. 오로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죠? 달콤 상큼한 겨울 디저트 5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고소한 크림치즈와 만나 더욱 달콤한 고구마 크럼블. 오.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운 촉촉한 티라미수. 주석잔에 담아 얼음 없이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밀크티. 추운 몸을 사르르 녹여줄 따뜻한 진저 라떼. 마지막 메뉴는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시나몬 라떼입니다. 되게 아늑하네요.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다고요. 저희가 다 직접 만든 생크림. 생크림도 직접. 특히 시그니처인 시나몬 라떼에 특별함을 더했다는데요. 1층, 2층, 3층, 4층. 인쇄소처럼 층마다 다른 매력을 표현했답니다. 과연 손님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을까요?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조합 미쳤다. 티라미슈 생각보다 막 엄청 달지도 않고 딸기랑 상큼한 맛이랑 달달한 맛이랑 섞여갖고 되게 맛있는데 조화롭고 고소하고 달고 그러니까 시나몬 맛도 이렇게 같이 나니까 되게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조합이 좋아요. 하루해가 저무는 시간이면 꼭 4층에 올라가야 한답니다. 4층에 뭐가 있을까요? 주황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그 아래 을지로의 거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발코니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도심 속 힐링 아닐까요? It's like a Titanic. The contrast is very interesting. In the background is all the new buildings and the offices and the skyscrapers. And over here is all the old brick buildings. See th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as well. Beautiful place to watch the sunset. 을지로의 매력이 오늘의 새로운가 6호 집 어떠셨나요? 1층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 인색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감성이 그대로 전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을지로는 감성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는 주인장. 1층 인쇄기계 보셨죠? 그걸 얼마나 그분들이 많이 돌렸을 거 생각하면서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커피 머신을 열심히 돌리면서 손님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